Nice. Early morning in the city, getting down to the store.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, and I'm ready to go.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, I've seen her before. She's in my class, I got a number, be with me later on.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, and as I'm looking all around, conversation just like that. It's how I live my life.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, but I feel right at home. I live my life. I live my life. I'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, all over the world. Back at school. 대한민국 남자는 스타일의 스타일링과 함께하는 퀴즈메스 듀오. 네. 3부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또 3부 때는 상의와 하의를 만들었으니, 위에 겨울이잖아요? 네. 겨울이만큼, 위에 입을 또, 잠바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, 3번 또 잠바 고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.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, 저희가 고르는 코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더 좋은 코디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,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게시판에, 퀴드메스 코디 게시판에, 뭐, 제품이면 제품, 뭐, 스크린샷 찍어서, 올려주시면, 네, 저희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, 이제, 초이스 하면은, 초이스 되신 분은, 옷을 또, 골라주신 옷을 자기가 갖고. 골라주신 옷을? 네. 다 드려요. 그렇죠. 상의, 하의, 잠바까지. 잠바까지. 그리고 저희는 그 옷을, 네, 받고 다음 주에 입으러 오고요. 그 당첨자는 다음 주 방송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 넘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잠바 고를 건데, 제가 옷을 고른 게 후드티랑 일반적인 바지였거든요, 청바지. 뭘 입어야 되지? 아, 그런 거 보시면요,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 지금 모델도 후드를 입고 있잖아요, 안에. 아,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야? 약간 쇼핑몰 어쨌든 100% 닮지 않겠지만 어제 같은 남자잖아요. 이 쇼핑몰 모델을 종종 같다고. 내가 같은 인간이니까. 참고하시면 되죠, 참고. 여기서도 이렇게 후드를 입고 있고요. 아, 그래? 약간 뭐 이런 베스트 같은 거에도 어울리고, 조끼. 아, 후드티가? 네, 조끼에도 어울리고, 뭐, 이렇게 간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요. 생각보다 후드티는 많이 없네, 안에 입은 것 중에. 약간 캐주얼한 거라서, 딱히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, 근데 여기에서 뭘 입어도 솔직히 매칭 될 거예요. 이런 뭐, 후드 패딩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래? 이런 것도, 이거 의외로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? 바나나 옷이다. 색깔 되게 이쁘다, 이런 거. 한번 바네나. 색깔 되게 검색도 있고 그러네요. 블루, 블루. 넘겨. 난 만났는데. 강태형이랑 색깔이 어울리는. 나랑은 좀, 네, 너무 원색이라서. 맞아.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. 다른 거. 뭐가 좋지? 그러게요. 후드. 후드면 조끼가 낫지 않을까요? 조끼? 네. 조끼. 약간 봤을 때 내가 별로 입으면 조끼가 별로 없다. 아, 오이 새끼 이거. 이런 것도 이쁘지 않으려나? 이제 형이 고르셔야죠. 몇 가지 목록 보여주면 내가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지. 왜냐면 나는 목록도 못 고르고. 어쨌든 저거 하나랑. 어쨌든 옷이 많으니까. 제 생각에도 이거. 야, 이거 굉장히 무난해. 아, 이거 검색에 이거 매칭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, 근데 딱 봤을 때. 아, 근데 제 친구가 이 옷을 샀어요. 근데 괜찮아요. 이거 딱 똑같이 사진 보는 거랑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막 생각하잖아요. 근데 똑같더라고요, 이렇게. 이게 좋은 게 지퍼가 되게 많아요. 이렇게 뭐 똑딱이 단추. 똑딱이? 단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납 공간도 되게 좀 많고. 색깔이 되게 좀 이뻐요. 네. 파란색은 버려. 파란색은 블루? 파란색은 치우자. 저거는, 네, 파란색은 좀 아닌 걸로. 네,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제가 추운데. 추운데 굳이 파란색 입을 필요 없잖아. 빨간색도 되게 좀 이쁘기도 하고 검색도 좀 이쁜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내가 고른 옷이 또 그것도 검색이야 말이야. 그러니까 난 이거 추천해요. 아, 그래? 빨간색이 이쁠 것 같아. 빨간색? 빨간색 하면 또 아니다. 빨간색? 아니야. 저희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.
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, 형. 나는 그럼 이걸로. 왜냐면 내가 딱 봤을 때 이게 딱 처음에 꽂혔고, 쇼핑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엔 처음 꽂힐 때 돌아와. 그치. 난 그 쇼핑한테 그냥 막 고르거든, 그냥. 요즘에는. 맞아. 어, 막 골라야지. 크게 뭘, 것도 없어. 이쁘면 그거 바로 사야지. 그러니까. 그치. 결국엔 돌아오더라고. 맞아. 결국엔 돌아와. 너는 뭐 골랐는데? 저는 본 게 있긴 한데, 조금 더 둘러볼래요. 더 둘러보게? 플라티랑 뭐 입었잖아. 바지가 뭐였지? 바지가 약간 짐 같은 거, 검은색. 아. 벨트랑 같이 되는 건데. 아, 맞다. 그치. 이런 것도 되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코트? 네. 코트도 되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. 괜찮네. 뭐 색상이 되게 좀 마음에 드네요. 어, 그러게. 괜찮은데요? 색상이 이렇게 두 개 있네요. 아, 나 뭐 옷을 볼 줄 잘 모르니까. 이거는 지금 옷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. 아, 안에 뒤집어 놓으려고? 안에 이렇게 되어 있대. 안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, 이렇게 되었다,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. 이거랑 이거 색깔이 다르잖아요. 전 이거 할래요. 그래?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색깔은 또 두 종류 있잖아. 네. 색깔 두 종류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, 다시? 이 헤링본이고. 헤링본 색깔이 좀 더 밝은 것 같아요. 맞네. 밝고. 저는 보카시로 하겠습니다. 그래. 어? 미디움? 네, 미디움이죠. 이거는 솔직히 코트 입을 때요.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. 솔직히 좀 슬림하게 입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크게 입는다고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약간 좀 슬림하게 입어야죠. 코트는 슬림하게? 네. 배워 이제 살을 빼야죠. 야, 아, 살 빼야죠, 형. 알어. 맵시가 날라면은. 아, 진짜 나 20살까지 해골이었다고 완전히. 그렇죠. 나 완전 해골이었단 말이야. 안 믿겨.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. 사진을 많이 봤는데. 나중에 사진 보여준다고. 아, 그때 광대뼈 다 튀어나왔다고, 그때는. 네. 냉동 처먹었던 이게 훅 갔어. 냉동 살도 빠지지도 않고, 훅 가더라고, 그냥. 왜? 장바구니로. 네. 장바구니 보시면은 이렇게 있네요. 벌써 많이 골랐네요? 다 골랐지, 이제 우리는. 네네. 우린 다 골랐고, 이 코디보다 마음에 드는 게 괜찮아요. 올라오면 우리가 그걸 고르면 되는 거고. 이거 왜 두 개가 올라가 있죠? 사이즈 다른 거. 하나는 L이고 하나는 나지. 아, 이걸 잘못했네. 이걸 하나. 이게. 이걸 하나 줄이고요. 이거 하나는 빼야죠. E, M 사이즈. M 사이즈 뽑읍시다. 삭제. 하나가 되겠네. 됐네요. 잘 잡히는데? 잘 잡히네요. 네, 아무튼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네. 제가 고른 상품이 후드 니트 티랑 패딩 점퍼 그리고 이제 슬림 일자진이고요. 나머지 이제 세 개품 뭐 데님 팬츠랑 보가시 코트랑 이제 폴라티 세 가지 헤르메스가 고른 옷인데 네. 이 코디보다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거나 좀 더 이게 아닌 것 같다 노답이다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네, 맞아요.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드리겠습니다. 선택이 되신 분들은 네, 그 옷 똑같이 네. 바로 3세트를 이렇게 증정해 드릴 거예요, 여러분들. 네, 바로 드립니다. 네. 바로. 내가 좀 코디 좀 한다. 그리고 강키나 헤르메스 너무 불쌍하다, 옷 입는 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. 네. 그러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글을 올리시면은 상품을 드립니다. 그렇죠. 똑같은 옷을. 그렇죠. 또. 사이즈는 뭐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고요. 사이즈는 뭐 네.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그런 거 통해서 고를 네. 수 있을 테고. 네. 코디만 잘 해주신다면 저는 뭐 모델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. 아, 그래도 기본 이게 어깨가 있고 이런데요? 나 어족 같은데 약간? 아, 그런가? 어족 아닌가? 어족은 아닌 것 같은데. 어족은 아니고 평민인가 그냥? 그 정도? 하, 이 정도면 평민인가? 평민이죠. 아, 옷 입어서 잘 안 보이는데? 평민인가 정도면? 네. 그냥 어깨 좀 높을 편 아닌가요? 형 정도면은? 글쎄, 내가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. 그렇긴 한데. 머리는 넓은데 뭐 얼굴, 그 어깨는 잘 모르겠다. 채팅창으로 얼굴이 크네. 나도 알아. 야, 안다고 나도. 네. 야, 내가 유치원 맞아. 때 머리 크기로 2등 했어. 그런 거 한다고. 맞아, 여러분들. 그런 걸로 놀리는 거 아니에요. 아, 해! 맞는 말이잖아! 말하라고! 넌 거울 보고 말해봐. 맞아.
그래. 그런 말 한 거 아니야. 나 너보다 게임 잘해, 그리고. 맞아. 제일 중요한 네. 게 있었네, 제일 중요한 거. 그래! 맞아. 나 너보다 게임 잘해. 맞아, 게임 잘해. 투자 편네 화면 돌려주시고요. 네. 3호피. 뭐, 당당하게 저는 타면 달라고 했죠. 5픽, 5픽이요? 아, 뭐, 안 주면은 이 버스 파괴해버렸다는 뭐 무관의 협박과 함께. 안 돼. 대부분 사람들이 알더라고. 탑을 안 주면 게임이 터진다. 잘 주더라고. 과연 이번에 줄지. 인천 검계. 어? 저분 카타리나 하는 분 아닌가? 시즌 2부터 카타 팠다고 부탁드린다는데. 저분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잖아. 다이나믹 해. 아, 같이 해봤어요? 왜냐면 내가 이 동네 사람이니까. 이 동네 이제 합류했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 알아가기 시작했거든. 저분이랑 같이 게임하면 있잖아. 그 킬이 많이 나와. 그러니까 우리 킬이든 쟤네 킬이든 킬이 많이 나와. 그렇구만. 게임이 다이나믹해져 굉장히. 재밌겠다. 잡아줄 거 있어? 아, 없네. 아, 아 탑 못 갈 것 같은데요. 아, 아, 나. 서포트 하셔야겠네. 아, 해줄게 또. 아, 해줄게. 그리고, 아, 뭐를 하지? 고민이네. 전 지금 이즈리얼 생각하고 있거든요, 이즈리얼. 해? 레오나 해줄게. 아, 레오나 좋아. 제이스랑 신드라 있어. 네네네. 어, 레오나 좋은 조합이야, 지금. 네, 좋죠. 어. 저 상대방이 강청 있다. 뭐 하는 거지 지금? 수야만 수야만 막 드레이븐, 그레이브즈, 갱플랭크, 수야만, 감키. 어 마오카이다. 묘모? 뭐? 묘모? 뭐지? 처음 보는 캐릭터인데? 그러니까. 어 마이다. 마이다. 아 뭐하지? 무섭다. 가시.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. 죄지은 결국 모두 죽기.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. 갑시다. 빠른 락인. 스킨은 뭘 쓸까요? 뭐 있어? 펄스건이랑 TPA. TPA 있어? 오케이, 갑시다. 펄스건 약간 별로 같아. 이게 평타몬이 약간 좀 느려요, 투사체가. 그러니까 그게 똑같을 건데 느낌 좀 그래. 난 잘 몰라.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. 투사체가 약간 좀 다른 것 같다고. 좀 캐릭터가 무거워, 느낌이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물론 갓은 똑같겠지만 무거워. 갓은 똑같겠지만. 그리고 저는 이즈리얼로. 이즈리얼로 점화를 들 거라. 마스터님 딱히 크게 다를 거 없이 이렇게 하고요. 베인 스래시. 베인 스래시에 레오나 이기면 누가 이기? 베인 스래시가 이기지 않을까요? 레오나가 스래시한테 좀 힘세긴 힘들긴 해요. 형이 스래시를 몰 수 있는 상황이 딱히 별로 안 나와요. 우리가 푸시라인 잡고서 싸우면 괜찮은데 푸시라인 못 잡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만년 사이즈면 좀 힘들어요. 야 스래시가 이기도 못 막을 수 있어. 그러면 상관없네. 그냥 거의 솔직히 맞기가 너무 쉬워서. 그거는 그렇지만. 우리가 배에 물면 이겨요, 근데. 맞아. 반대로 우리는 내가 물리면 지는 거고. 과연 상대방의 홍유. 어? 홍유. 니드? 니드님이요? 아, 형 타갔으면 재밌었겠다. 그러게. 낮게임 인벤 탑 아. 막 리플레이 막 올라가고 막 동영상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우리 여름에 예선전 할 때 상대 탑 중에 하나가 니드였어. 맞아. 어. 또 막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. 아니 서로 잘한다고 그냥. 아. 졸렬한 실드 서쳤지 그냥. 아 진짜요? 어 서로가 서로를 잘한다고. 정말 귀신처럼 탑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게임이 끝났어. 그렇구만. 서로 파밍하고 게임 끝났어 그냥. 이길 수 있을까요? 그 뭐 조합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형이 임시 수단이 형밖에 없어. 올라프 고스트랑 그 조합 보면 올라프랑 내가 할 게 좀 많아서 임시 잘 가면 카타리나 다 죽일 것 같은데. 그렇긴 해. 쟤 다 탱이 없어. 마이만 형이 잘 녹이면 이길 듯. 마이 전멸 없어서 형이 임시 걸기만 하면 다 이길 것 같아. 홍유 되게 오랜만에 본다. 그리고 베인 클린즈예요 형. 정화 킬 타이밍 나오면 형 바로 탈진 걸어야 돼. 그래. 그냥 거의 2킬 넣잖아. 그럼 Q 쓰면 걔가 거의 클린이 쓴다. 정화를 써요. 그럼 형이 그때 바로 탈진 넣는다든지. 이쪽 길로. 그래. 아니면 2킬 맞추자마자 바로 탈진 넣고서 Q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해야 돼요, 형. 아, 나 와우 할 때 그런 거 잘했는데. 그냥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나중에 선점하다 날릴 테니까 보고서 천천히 탈진 써요, 형. 내 거랑
점화랑 탈진 같이 들어가는데 그냥 클린했으면 우리가 못 이겨. 내가 빨리 쓸게. 아니야 그냥 형이 늦게 써요. 그래. 어 내가 그냥 먼저 쓸게. 근데 점화 사거리 짧지 않나? 점화 사거리? 환영합니다. 비슷하죠. 네. 근데 내가 때릴 수 있는 환경 좀 많이 나올 거야. 형이 아빠만 같이 해주면. 조심하라고. 떠줘봐. 아 진짜. 허브랑 가오키 다이브랑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 이거 죽는 거 안 되나? 버스트 블러. 뱀피 없는 거 아니야? 괜히 잡을 거 같은데? 아 이거 설마 했는데 앞쪽 안 보는 거 진짜 많네. 맨날 퍼블 따이네. 큰일났다. 또 베인 또 1팀 먹고 시작했어. 서포터를 안 하니까 그냥 여기 와드 깔을 거면은 탑에 와드 못해요. 알았어. 아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아 차단해야겠다. 시끄럽다. 쾌적한 게임을 위해서 이쪽이야. 아 차단해놨어? 아 계속 보니까 재밌어가지고. 저거 펜타킬인데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. 레넨톤이 요거 엄청나게 먹고 있어. 분명 레넨톤 무슨 욕 엄청 먹고 있어? 아 쟤 잠수 탔지 레넨톤이? 그러니까 너 왔으면 펜타킬이라고 막. 아 그래 봐준다. 한 번은 반줘야지. 스펠 다 빠졌어 나 지금. 어떡해 라이저 파밍만 해야 돼. 없어. 1레드 W고 2레드도 큰일났네. 이쪽이야. 어 계속 찾아요. 찾아 찾아. 뭐 더 많이 먹으면 2레벨이야. 조심하라고. 왜 이 왜 켜요? W 왜 켜요? 빨리 밀라고. 나 무서워 지금. 빨리 밀 필요가 없어 이거. 스킨 없어가지고 무서워 지금. 주변 필링을 잘 파악하고. 내가 갖고 있는 스킨 없어가지고. 아니 W 안 써도 돼. 천천히 내가 지금 이겼어. 그래. 마약 같은 애 썼거든. 어 썼어. 초반에. 어. 아 뭐 아. 상 안 나오네. 없어. 이게 형이 전멸 없어서 마이가 빠른 딩킹 없을 수 있어. 와든 좀 할게지. 와든 하나 깔고. 근데 마이는 역풍 칠라고 하는 거야. 아, 당했어. 어. 기묘해진다 게임이. 내가 알아서 하지. 이쪽 길로. 닭도 영향 먹었네. 가지 말자. 어? 아니야 형 가도 상관없어. 그래. 안 갈라 했는데. 조심하라고. 아 이게 애초에 타이밍 못 맞는다 지금 소리 자체. 집 가서 연유 사야겠어. 자 이거 베인 상대하실 때는요 절대 3탑 맞으면 안 돼요. 3탑 맞으면 딜비안 무조건 져요. 이쪽이야. 2탑 맞더라도 Q 맞추면 이즈레를 딜비안 그냥 반반은 가져가거든요. 솔직히 베인이 6점도 가져가고 이즈가 4점도 가져가는데 3탑 맞으면은 절대 못 이겨요. 그냥 비전이동 같은 거 있잖아요. 쓰시면서라도 3탄을 맞으시면 안 돼요. 솔직히 이즈 베인 구도 자체가 베인이 한 6점 정도 돼요. 베인 6에서 7? 그냥 순수 라인점을 봤을 때는. 서포터 없이 하면 베인이 한 8 정도 되고 이즈가 2 정도? 근데 이게 바텀은 서포터 영향을 되게 많이 타가지고. 스트로타민 필요 없어! 맞아요, 바로 빠져.
이거 잘 싸면 이겨. 3타 칠 때까지 전 나가지 않고. 이쪽 길로. 오, 아파. 이거 베이블맨 이길 수 있는 거임? 클렌저다. 저 빠스 때 지금 이렇게. 아깝다. 들어가는데? 아. 들어가도. 들어가더라도 반대해야 돼. 형이, 형이 베인 물었어. 아직. 방금 베인 있잖아. 쓴 거 베인한테 친 건데. 그러니까 쓰레쉬 맞춰가지고. 이게 반대해야 될 거지. 쓰레쉬 맞춰가지고 건 거. 베인 맞췄으면 땄어, 이거. 그러게. 어, 괜찮아. 이쪽이야! 맞추기 힘들어, 원래. 베인 집 갔나? 응, 갔을걸. 아니, 안 갔네. 이거 천천히. 밀지 말, 빠르게. 천천히 밀고. 상황 봐서 물어봐야 돼. 근데 물었을 때 갱올 수도 있어. 와이 텔이라. 내 텔 있을 거예요. 아, 텔 없어. 아까 탑에 썼어. 아, 썼어요? 제가 아까 처음에 쓴 게 취소한 텔이라서. 뭐 올라프 못 살겠지. 오, 대박. 파이브. 올라프가 눈매이네요. 약간 이제. 아, 다녔습니다. 아, 평타 터졌어. 형, 싸워, 이거. 형, 우측, 우측. 척, 더블 킬. 아이고. 트리플 킬. 너무 무리했어 올라프. 그 미드에서 주도권 너무 많이 밀려. 솔로 킬 두 번 따여서 미드가. 아 이거 아깝다. 제압되었습니다. 어 땄네. 뭐지? 민념 맞고 죽은 거 아니야? 처치했습니다. 그런 거. 아 이거 짝골 먹다 죽었네. 아. 대박이다. 나 이거 캐리할 수 있어요. 형. 진짜 캐리할 수 있어 이거 봐. 신기하네. 기묘하게 이거. 가자. 아 지금 뭐가지? 와, 아이템 또 솔킬 나왔어. 아이템 짱될 듯. 마이가 죽어줘가지고 탐심의 망치랑 열정의 검 나왔어. 아 열정의 검이래. 광의 검 나왔어. 그렇다면 필요 없어. 대박이다. 그 초반에 베인이 퍼블에다가 1 없이 더 먹고 했는데 지금 시스 더 높죠. 그래. 흐름 자체가 저희가 좀 나쁘지 않아. 오, 저희는 이거 라인 당겨놓고요.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어. 이거 라인 당겨놓고 우리 무명 타임이 상대보다 더 빨라요. 그때 싸우면 아 뭐야 형사가 캔슬돼. 조심하라고. 왼쪽 우측 조심. 6레벨이에요. 한 마리 6레벨이죠. 오케이. 기다렸다가 이거 쓰레쉬나 쓰레쉬 노플이 건졌어요. 그냥 쓰레쉬 죽여버리면 돼요. 쓰레쉬한테 궁 날려요. 형. 상황 바로 보이면 쓰레쉬한테. 쓰레쉬한테 이 스킬 날릴 수 있는 각이면 바로 날려요. 잡았다. 학살 중. 아 미니마도 못 죽여. 나이스. 어 잘했어 잘했어요. 잘했어. 이거 웨이브는 타운을 일부러 안 밀 거예요. 일부러 손실? 네, 일부러 안 밀 거고 디나이죠. 아 미드가 좀 큰일 났네. 찾았다. 이거 형 미드 롬인가요? 나 이 밀지 마 바로 가. 안 되겠다? 그냥 움직임만 보여줘도 상관없어. 네. 그리고 마이라서 실력 문제라고. 나 집에 갔어. 아, 밀었어. 미드 쿨건 다 봤죠? 그렇죠. 집 가면은 3일째 나오고요. 타이밍에서는 저희가 강형이 탈진만 오면은 3대1 싸워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. 여기서는 싸울 때 주의해야 될 게 저는 쓰레쉬 사용선거 맞으면 안 되고 마스터이가 1급 필살 썼을 때 그때 레오나가 잘하면은 3대1도 이길 수 있어요. 신드라만 잡으면 다 쉽게 이기겠다. 한타는 신드라인데 가자! 지금 라인전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마이를 잡아야 돼. 마이 잡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. 그리고 저 이제 점마 온이에요. 이거 형 바텀 가서 싸우자. 라인도 이제 저희 당겼는 레이브죠. 이거 디나이하고 형 미드 가서 로밍 가면 로밍 같은 가봐요. 이거 근데 커브 형 좀 오면
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군을 당했습니다. 사실 여기 내가 직접 내서 야 쓰레스 믿어 있어. 어. 아 와이 와이 아 와이 탑이었는데 탈포 아 와이 탑 보여가지고 싸운 건데 아 왜 싸우나 했다. 내가 무조건 이긴 싸움인데 아 저기 미친 날 뛰고 있습니다. 손해나 손해 다 보네.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다 그냥. 미드가 너무 많다. 아 밖에 나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많다. 미드 와드 깔아주러 가란 건데 이게 할수 없는 거. 조심하라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그러나 어쨌든 탑 제이스도 망해서 아 아깝네. 아니요 게임 터지진 않았어요. 저 지금 킬스코 하나 밀리고 있긴 해도 이쪽 길로 바터 아니 솔직히 말해서는 저희가 더 유리해요. 아직 방금 제가 죽은 게 좀 크긴 큰데 천천히 메꾸면 될 것 같아요. 그래 오라퍼님 착하시네. 자기 중 그 제가 이제 베인을 못 이겨요. 마이 체력 없는데 잘 싸워야 돼. 용갈래야? 용 없죠. 없어. 마이 피 없었어? 날 피야 마이. 아, 그래도 한 방에 나는데. 베인이 신발 안 뽑으면 뭐란 거 한 방에 나올까?